세워라. 나를 데려가거든 너 혼자 가라. 너 혼자 가노라. 내용이 그거예요. 그리고 나는 천천히 가란다. 왜? 누구랑? 사랑하는 맹인과 천천히 가겠다. 쉬엄쉬엄. 자, 우리 여러분들 한번 쉬엄쉬엄 가는 오늘 목요일 진검다리 역할 되시고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힘들면 쉬고 쉬어가요 올리고 쉬엄쉬엄 갑시다 하나 둘 셋 그만 쉬고 오늘 인생 놀다가면 어떠냐 친구랑 함께 이 속에 빠져야 되고요. 이 노래는 하나의 좀 어려운 게 있다면 고음도 무지 올라가요. 그런데 저음도 무지 많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하는 얘기지만 몸으로 부딪혀야만이 맛을 낼 수 있어요. 하시면서 좀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사는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가봅니다. 자, 처음부터 힘들면 쉬었다 가요. 자, 이 부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힘들면 바로 못 가고 힘하고 이임이 붙어옵니다. 히이임 시작. 히이임 그럼 보세요. 힘들면 시작. 힘들면 그 다음에 바로 뒤에 한 박자 쿵 쉬었다 가요. 사실 악보에는요 쉬었다 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악보가 틀렸고요. 저는 가수대로 가겠습니다. 쉬었다 놓고 진짜 쉬세요. 보세요. 쉬어 시작 쉬어 해 쉬어 그리고 다가요로 붙입니다. 시작 쉬었다 가요 시작 쉬었다 가요. 자 힘들면 부터 시작 힘들면 쿵 쉬었다 가요.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자 손을 들어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 가보겠습니다. 쉬엄쉬엄 갑시다. 막 붙어서 갈 것 같지만 노래의 가사가 뭐예요? 쉬엄쉬엄 갑시다. 그럼 요거 세 개로 나뉘어갑니다. 쉬엄 여기 하나 시작 쉬엄 하나 끝나고 쉬엄 시작 쉬엄 하나를 올리고 하나 내려갑니다. 시작 쉬엄 쉬엄 갑시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 쉬엄 쉬엄 갑시다.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와보겠습니다. 자 올려보세요. 소리가 짜릿짜릿해서 많이 쓰여져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여자는 여자 노래를 부르는 게 좋고요. 남자는 남자 노래를 해야 지금 여러분 이 노래를 여자 키로 바꿨으니까 지금 노래가 이렇게 사는 거지 계속 제가 남자 키로 가고요. 쳐져요. 자, 근데 저는 힘들지 몰라도 여러분한테 맞춰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쉬고 여러분은 힘들고 환영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 봐주시고요. 출발하겠습니다. 여기가 드디어 이제 맹점이 나왔어요. 너무 낮아. 저도 어려워. 근데 맘만 보여드릴게요. 저 보세요. 어머니들 손을. 급할 거. 저도 이렇게 내려야 권자가 나와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급할 거. 한번 내렸으니까. 없는 인생. 시작. 없는 인생. 지금은 천천히 가면 조금만 빨리 가볼게요. 시작. 급할 것이고 없는 인생. 아, 잘했습니다. 자, 밑에 갑니다. 없는 인생 놀라면 어떠냐. 이런 가사 멜로디도 참 이뻐요. 놀다 가면 여기가 하나입니다. 놀다 가면 어떠냐. 다시 한번 시작. 놀다 가면 어떠냐. 어떠냐는 좀 늦게 나와보세요. 놀다 가면 하지 말고 시작. 놀다 가면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떠냐. 자, 한번 이달라 갑니다. 준비. 자, 손으로 쳐보세요. 없는 인생 놀다 가면 어떠냐. 여러분 박수 한번 떠주세요. 자, 여러분 팀으로 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준비. 1조 자,
태양전 세워라 대박 이쪽으로 시작 세워라 대박 대박 이쪽 이렇게 점수를 줘야 잘한다는 거지 자 한번 세워라 한번 해볼게요 준비 자 돌려보세요 세워라 자 여기서 멈춘 이유가 뭐냐 세워라 세워라고 가려거든 가려는 또 다른 단어로 형성이 됩니다 갑니다 시작 가려거든 여기서 가보다 포인트는 여예요 가려거든 어디가 포인트인지를 조금만 찍어놓으면 더 멋있어요 가가 아니라 가려거든 그래서 손을 밀어보세요 시작 가려거든 그래서 세워라는 모든 건 계속 손이 위에서부터 놀고 가는 세워라 가려거든 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시고 세워라 가려거든 그럴 때 이 손이 또 내려갈 기회가 없어요 왜? 계속 손이 올라갑니다 보세요
다다다다다다다 여기다 가사를 붙여온다. 하나 둘 셋. 나 여기 머물러 내린가 살고 싶다 이대로 영원히. 자, 사실은 이 노래를 집에 가서 쓸 수 있으면 참 좋아요. 이 가사를 그대로.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집에 가면 가사 왜곡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버님 보자마자 가사는 딱 적어두면 그냥 짠짜라로 하죠. 여보 내가 오늘 리듬 배웠어. 뭔데? 그 다음 여기까지 질러냈는데 그 다음은 한 번에 내려갑니다. 자, 가던 걸음이니까요. 우리 걸음은 어디서? 발. 예, 그래서 걸음 나오는 곳은 내려가는구나 라고 연상을 하는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예, 걸음은 밑에서 시작한다 생각하고 기억을 하세요. 가던 걸음. 그런데 살짝 올라가 시작. 가던 걸음. 여러분 손을 써보세요. 내렸다 올라갑니다. 시작. 가던 걸음. 그 다음에 갑니다. 멈추고. 멈추고 시작. 멈추고. 멈추고도 좋지만요. 그게 멈추고. 정확하게 따지면 멈추고. 멈추고 성이 가요니까 약간 꺾어준다. 시작. 멈추고 가던 걸음. 하나 둘 셋 넷. 가던 걸음 멈추고. 드디어 한 번 남았습니다. 들어보세요. 갑니다. 쉬야 쉬야 가디건다. 시가 아니라 시험 하나 시험 시험 가른다. 하나 둘 셋 넷 시험. 하나 둘 셋 넷 시험 시험 가른다. 세월아 하여 하늘을 올리고
멈추고 시렴시렴 하련다. 하나 둘 셋 세월아 하련다.